안녕하세요. 26살 전자공학과 4학년인 학생입니다. 전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싶은 마음과 향후 취업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사 취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사 필기 실기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번 시험 필기와 실기 난이도는 둘 다 쉬움이었습니다. 제가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의만 듣고 공부 마무리가 아닌 철저한 복습이었습니다. 합격 점수는 60점이지만 100점을 맞도록 공부하자라는 목표로 시험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 교재의 정리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전기기 과목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과목입니다. 단원별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위주로 핵심 요약 정리를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한 핵심 요약입니다. A4용지를 반을 갈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필기를 한 후에 지하철을 이동할 때나 시험장 들어가서 대기 시간에 가볍게 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는 단답형은 교재로 공부를 하고 수변전 설비와 시커스 제어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최한원 교수님의 필기 과목인 전기기기와 실기 파트인 시커스 제어였습니다.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쉽게 이해 중심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문제를 접하였을 때 강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기 마련인데 최한호 교수님께서 강의 중간에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주는 말씀을 해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 공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배월학 교수님 모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질문을 하고 빠른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여 제가 이렇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험 기간 중 슬럼프가 오기 마련인데 오랜 공부 시간으로 인한 실내에 오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감하게 밖을 나가 바람을 쐬면서 제가 합격한 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신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까지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짧은 시간인 만큼 한 번에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 철저한 계획 실천과 복습을 통해서 더 방대한 이해와 암기를 이겨내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배월학 교수님들을 끝까지 믿고 학습하여 합격의 기쁨을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